김용희가 되게 재밌었던 건, 이재명의 포인트를 지적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. 자기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, 긴급 체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이재명이가 손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고, 예, 이재명이 점 없다, 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, 김용희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. 경찰 입회하에 모든 검증을 받을 것이다. 네. 이재명 측에 이게 김용희였던 겁니다. 예. 근데 이런 자가,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이 됐다. 이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. 예. 이재명이가 또 유용한 제목이다. 잘 쓰면 좋은 성과 낼수 있는 잘 활용해 주셨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뭐, 지금 뭐 8억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자금은 훨씬 더 있을 걸로 보이고, 이 자금 추적을 하고, 이제는 뭐, 가상화폐 추적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충분히 알것 같은데, 이제 범죄 정보들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에는 이 자금의 출처의 기착점은 어딘가 항상 논의가 될 텐데, 저는 이게 북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공이 나올 거고 부정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화천대유 천하 동의. 예. 또 이정근이, 이게 또 유니숙하고 서초에서 싸웠던, 다퉜던 사람이더라고요. 예. 선거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, 이정근이가 뭐, 물난리에 내려갔다고 했는데, 그 물난리 내려간 게, 지금, 엄마 집에, 물난리에 가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죠. 말도 안 되는 일인데, 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이제, 이 안에 또, 뭐, 녹음을 했던 파일이 있어가지고, 되게 재밌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것 같다. 예, 폭으로 분실했던 휴대전화가 모친 자택서 발견됐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예. 이정근이는 서울에 폭우가 쏟아질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. 가장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이죠. 요새는 컴퓨터도 잘안 하니까. 예, 휴대폰에 뭐 모든 게다 있습니다. 그리고 3G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을 거니까 이용만 되는 사람들.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다른 별건의 범죄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. 또 이정근이 여잔데 또 이리저리 많이 휩쓸리다 보니까 그 당시 누구 때 사무부총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그 내역들을 싹 넣어놓을 거예요.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, 뭐,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.